맨날 이렇게 옵션만 연구하고 마케팅에만 신경 쓰지 말고 차나 좀 입술 주변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썼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블로그는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블로그를 했고 유튜브는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당신처럼 시승차 며칠 동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좋게 말해서 이 정도지 나쁜 말로는 뭐 너 같은 새끼한테 시승차를 왜 주냐, 뭐 돈 받고 시승차 받았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힘들다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한번 답을 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 친구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넌 절대 안 돼. 아, 늦어서 택시 타고 가야겠다. 오, 그랜저 택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역시 짬밥은 무시 못하나 봅니다. 기사님이 레이서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빨리 안전하게 잘 달리시네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우니까 차 안에서 우선. 네. 네. 외관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실까요? 외관이요? 네. 시동 켜있네. 네. 좀 더우실까봐 미리 좀 켜놨고요. 여기에 좀 찍힌 거. 네. 여기? 네. 스폰칩 딱. 네. 네네. 여기 하나. 이런 거?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상처가 난 거지? 다른 큰 상처는 없고, 네. 그냥 돌빵 정도야? 네. 벨로스터라는 차가 대한민국에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세대의 벨로스터를 각 엔진, 라인별로 다 시승을 해본 것 같네요. 시트는 무슨 색일까? 시트는, 오! 와, 이거 뭐야, 이거? 탐 보는 건데? 블랙과 이 아이보리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에어컨 겁나 빵빵히 틀어주셨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시기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며 집에도 항상 차가 한두 대밖에 없던 적은 없었고 뭐 부모님 차도 있고 저도 차가 스포츠카도 있고 와이프 차도 있었기 때문에 차는 항상 있었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뭐 제 입장이에요.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뭐 좋은 차 있는데 그 시승차 그거 타서 뭐하냐, 그거 왜 타고 있냐, 그거 좋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좋아요. 좋아. 그리고 내가 타보지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동차.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만의 다 색깔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차를 시승해보고 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약간 얄팍하게 얘기하자면 남의 차, 남의 기름, 그리고 보험료도 안 내고 내 차 키로수도 안 올리고 새로운 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뭐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껴줘. 자동차 블로거나 자동차 유튜버 관련된 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이 리뷰를 목적으로 한다면 뭐 일이 되겠지만 전시장 방문해서 딜러를 동승하고 잠깐 시승한 게 아닌 시승차를 받아서 최소 1박 2일 길게는 뭐 일주일가량 타면서 몇 년 전부터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시승차 나오는 날에 맞춰서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하거나 장거리 뭐 일적으로 출장 갈 일이 있었을 때도 일부러 시승차가 있으면은 시승도 할 겸 일도 할 겸 그런 스케줄 맞춰갖고 시승차를 저는 정말 잘 활용도 하고 예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뭐 유튜브에는 리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뭐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승차를 받아서 항상 뭐 리뷰를 하고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고 올렸던 건 아니지만 시승차를 타고 다니고 느낀다라는 거 이거 뭐 얼마나 전 너무 좋더라고요. 지인분들도 정말 부럽다, 나도 타고 싶다, 나도 시승차 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형님분들 돈 많으신 분들 진짜 좋은 비싼 차 타신 분들은 뭐 너 그거 뭐하러 타고 있냐 뭐 이런 반응들.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시승차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한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시승차를 거의 다 운영을 합니다. 뭐 특정 차량이거나 정말 비싼 차량, 한정판, 너무 고가 뭐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벤틀리 등등 고가의 차량의 경우는 뭐 시승이 힘들거나 시승차를 운영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시승차를 다 운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 모델도 시승을 했었고 롤스로이스 던도 시승 행사에 가서 시승을 해본 적이 있고 물론 이런 비싼 차량들의 경우에는 시승
특정 행사 날짜를 알아야 되거나 초대를 받아야 되거나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시승 차이긴 한데,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접하려면 아무래도 인맥도 있어야겠고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야 되긴 한데,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시승차를 했던 건 아닙니다. 거의 뭐 정보나 인맥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시승차 시승하는 거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시승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예약제로 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시승을 정말 짜임새 있게 구성 있게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현대 말고도 기아, 쉐보레, 르노, 쌍용 등등 많은 차량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그냥 방문해서 시승하러 왔다고 하면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승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전화를 해보고 내가 원하는 시승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 후에 방문을 한다면은 시승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시승차 유무 확인하면은 진짜 웬만해서는 거의 다 시승차 당장은 못하더라도 시승 날짜를 받아서 시승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 뭐 자동차 시승이라는 거 내가 살 것도 아닌데 관심은 있는데 내가 더 타도 되나, 괜히 사고 내면 어떡하나, 시승이라는 거 나도 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운전 경력이 별로 없고 남의 차 운전하는 게 걱정되신 분들은 그런 불안함 충분히 이해되는데, 진짜 사고 나거나 문제 생기면은 피곤하겠지만 그 금액을 전부 시승자가 물어내지는 않습니다. 다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터카랑 법이 거의 비슷해요. 시승차도 그 일반적인 시승에 대한 거는 거의 전화로 예약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 슈퍼카, 억대의 차량들은 조금 알아봐야 된다. 제가 알기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를 매장별로 돌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포르쉐 역시도 전화해서 제가 916 MK2 4 GTS 까브리올레 시승하고 싶은데 시승차 구할 수 있냐 이러면은, 포르쉐 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차량에 맞는 스케줄을 딜러분들이 조회해줘가지고 시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 정말 고가 차량을 많이 시승해봤고요. 자동차 시승한다라는 거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장시간 며칠 동안 기름값도 제공받고 자동차 보험도 제공받으며 시승차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한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자동차에 관련된 리뷰를 하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존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면은 다양한 자동차 기업에서 연락이 오겠죠. 우리 차 한번 타보시라고. 자동차 미디어 관련된 채널, 자동차 기자님, 자동차에 관련된 채널 분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기업에서 이렇게 연락을 오거나 먼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자동차 시승차를 제공받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자동차 쪽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뭐 운이 좋았다고 했나, 이걸 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와 시승차를 받기 시작한 거 6년 정도 되었지만 자동차 튜닝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튜닝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지인 차들 시승해본 경험을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대 측에서 연락이 와서 예전에 나와 했던 YF과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6년째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이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모든 전 차량을 넥소랑 컨셉카 빼고는 거의 전 라인 전 모델을 엔진별로 시승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현대 블로그 데이라는 행사까지 따로 운영할 정도로 대우가 정말 좋았습니다. 블로그 분들도 저처럼 많이 유튜브로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현대 블로그 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익스피리언스 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블로그 저거 빨리 유튜브로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일이 바빠갖고 정말 많이 늦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해봐야겠죠. 일요일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여 나오세요. 아우 시끄러. 제가 일하는 곳이 강남이어가지고 차가 엄청 막힐 것 같네요. 오늘은 교통체증 체험 시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승차를 받으며 기업에서 돈을 받거나 자동차를 무조건 좋게 얘기하라고 강요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시승차를 협찬은 아니죠. 뭐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린다, 차에 대해서 좋게 좀 얘기해달라, 영업사원의 경우는 자기 이름 좀 넣어서 홍보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의견은 알겠지만 난 자유롭게 하겠다 라고
라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부탁을 한다라면은 저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정말 그냥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년간 함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시승차도 보내주고 신차 런칭도 함께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까고 욕을 했던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현대 입장에서는 진짜 내부의 적, 배신자, 스파이봇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대 측에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맘대로 리뷰를 하겠다 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시승차를 주면 이 차에 대한 정보나 이슈들은 알려주지만 알려준 게 전부예요. 이걸 알려주고 그냥 참고해라 수준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전혀 한마디도 안 합니다. 6년 동안 진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잘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지금도 좀 너무 신기하고 좀 감사한 부분입니다. 역시 뭐 대기업 클라스인가 뭐 욕을 하던 뭐라 하던 뭐 자유롭게 하라 뭐 요건가. 그래서 저는 보이는 그대로 블로그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느낀 그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안 좋게 얘기도 하고 자유도를 현대에서 너무나 보장을 해줘서 이렇게 시승 리뷰를 하고 신차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시승차를 받았다고 꼭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 리뷰를 올리거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라고 강요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믿고? 믿고라고 해야 되나? 오랜 시간, 5년, 6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블로거 분들에서 유튜브로 넘어간 아니면 블로그를 계속 하시는 분들을 믿고 그냥 늘 꾸준히 이렇게 시승차를 보내주고 타봐라 경험해봐라 라고 해주시는 게 그 부분은 진짜 현대에 제가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는 옛날에 흥했지만 이 유튜브는 진짜 학고 초보 입장인데 신차 팔기도 바쁠 텐데 지금은 팰리세이드 구하기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시승도 하고 그랬거든요. 신차 나오면 딱 이렇게 타봐라 딱 보내주고 기름값도 딱 싸주고 보험도 딱 들어주고 세차까지 싹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시 현대의 그런 마인드 그런 클라스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뭐하는 회사인가요? 자동차 회사죠. 맨날 이렇게 옵션만 연구하고 마케팅에만 신경 쓰지 말고 차나 좀 잘 만들었으면 잘 팔 텐데 아이고 또 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벨로스터.6 커스텀핏 난 또 이 벨로스터.6 커스텀핏이라고 해서 겁나 기대하고 딱 왔는데 뭐야 이게 이거 시트 컬러 이 블랙과 아이보리 콜라보는 좀 마음에 드는데 뭐 감성이 없어 감성. 아, 또 커스텀 핏이면 막 이런데 여기 이런데 이렇게 배지도 하나 딱 달아주고 뭔가 상품성은 아는데 뭔가 부족해요. 너는 전 너무 뭔가 부족해. 아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또 이렇게 벨로스터 0.6 터보 커스텀 핏 모델을 받아서 차와 함께 어떠한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유튜브 각이 없거나 뭐 영상 찍을 게 없다라면 뭐 진짜 뭐 안 찍을 수도 있는데 늘 그래도 시승차를 보내주시는 현대자동차 말고도 저에게 많은 시승차의 기회를 주셨던 많은 기업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자동차 시승차를 시승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며칠 동안 당신처럼 이렇게 시승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튼 이렇게 받은 시승차로 출퇴근도 하고 이번 주에는 또 이 벨로스터와 함께 또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아 시승차 받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시기월드 유튜브 컨텐츠가 이 자동차 말고도 내 유튜브 채널에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모든 거를 다 그냥 자유롭게 담을 예정이며 그 안에 시그니처는 우리 와이프 은희 학사님의 약학 영상이 있는데 우리 은희 학사님의 약학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 시기월드의 시기의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컷!